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즐겨 심는 작물이 무엇인지 아세요? 답은 고추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일단 한국인의 모든 음식에는 고춧가루가 사용되고 풋고추, 꽈리고추, 홍고추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왜 이렇게 고추가 우리 식생활에 녹아든 걸까요? 고추의 빨갛고 파란 주머니에는 영양소가 가득하답니다. 고추는 캡사이신이라는 물질을 통해 매운맛을 내는데 이 성분은 암세포가 증식하는 것을 저지하고 또한 이방과 혀를 자극하여 다이어트 효과, 스트레스 해소는 물론 식욕 증진과 체액 분비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답니다. 그럼 이 고추는 어디에서 어떻게 들어와 한국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걸까요? 예전부터 고추는 지금까지 임진왜란을 통해 들여온 것으로 인식되었는데요. 한국 고추는 임진왜란 훨씬 이전에 우리나라에 고초로 이미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세요? 고추, 넌 어느 별에서 왔니? 일본의 다수 문헌에 따르면 오히려 고추는 임진왜란을 통해 일본으로 전래되었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기쁜 소식이 하나 들려왔어요. 한국식품연구원 권대영 박사 연구팀은 우리나라에서 임진왜란 훨씬 이전에 고추가 존재했다는 학설 자료를 밝혀내는 국가적 쾌거를 이루어냈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고추를 키워보아야 하겠죠? 고추는 고온성 작물로서 햇빛이 잘 들어야 잘 자라고 병도 적어 열매도 많이 열린답니다. 고추의 씨앗은 수명이 짧으므로 가능하면 전년도에 생산된 씨앗을 쓰는 게 좋아요. 고추와 같은 키가 큰 작물은 화분도 길고 큰 게 좋아요. 양철통 하나를 구해서 송곳으로 구멍을 숭숭숭숭 뚫어주었어요. 그리고 맨 밑바닥에는 자갈을 깔아주고 굵은 마사토를 그 위에 깔고 상토를 채워줬어요. 그리고 흙에 손가락을 살짝 콤을 파주고 각 콤 하나씩 씨앗을 넣어준 후 옆에 흙을 살살 덮어줍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맞아요. 분무기를 이용하여 흙 위에 물을 흠뻑 주는 걸 잊어서는 안 되겠죠? 신문지를 화분 상단에 덮은 후 양지바른 곳에 두면 일주일 안에 싹이 터요. 벌써 고추 씨앗을 심은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싹이 튼 이후에는 물을 많이 주어서는 안 되며 차라리 약간 건조한 것이 강건하게 키우기 위해서 더 좋아요. 고추가 10cm 이상 크면 지주대를 세워주어야 해요. 고추가 어려서 줄기가 가늘지만 가면서 점점 굵어집니다. 이와 같이 묶어주고 남은 끈을 지지대에 한번 감아서 묶어줍니다. 그러면 끈이 아래로 내려가는 일이 없답니다. 또 고추를 키우는데 영양을 주는 것도 가장 중요하답니다. 지렁이가 싼 똥은 아주 좋은 흙이자 거름이 돼요. 지렁이는 흙을 먹고 싸면서 흙에 거름기를 보탤 뿐만 아니라 땅속을 이리저리 다니며 만든 통로는 뿌리가 뻗어나가는데 매우 좋아요. 사람들이 영양제를 먹는 것과 마찬가지로 작물에게는 거름이 좋은 영양제가 된답니다. 고추의 병은 다양하고 끈질겨요. 고추의 병에는 역병, 탄저병, 바이러스병이 있는데 물빠짐 관리와 병든 고추 제거, 철저한 진딧물 방제가 손쉽고 가장 기본적인 방제법이에요. 진딧물과 벌레가 생겼을 때 집에서 쓰는 방법에는 1번 물 요구르트, 스프레이에 요구르트를 넣고 진딧물에 충분히 뿌려주면 숨구멍이 막혀 죽는다. 2번 부엌세제, 400배 정도 물에 희석하여 스프레이로 뿌리면 진딧물에 숨구멍이 막히고 진딧물 몸을 보호하는 물질도 녹여 죽게 만든다. 3번 담배꽁초물, 물 한 컵에 담배꽁초 두세 개를 넣고 한두 시간 우려낸 물을 스프레이로 뿌린다. 4번 무당벌레, 진딧물에 천적인 무당벌레를 잡아다 진딧물 주위에 풀어놓아 잡아먹게 만든다 가 있답니다. 고추를 가꾸기 위해서는 신경 써야 할 일이 많습니다. 측지 제거와 노화된 잎 제거, 첫 열매 따기가 바로 그것이에요. 드디어 새하얗게 꽃이 피었어요. 저 하얗고 예쁜 꽃이 떨어지면 이제 고추가 열리겠죠? 꽃봉오리가 맺히고 꽃이 피고 꽃이 지고 나면 그 자리에 이렇게 고추가 생겨요. 고추는 따뜻하고 햇빛을 많이 받게 되면 매운 고추가 되고
반대로 덜 따뜻하고 햇빛을 적게 보게 되면 덜 매운 고추가 된답니다. 드디어 고추의 수확기가 되었어요. 개화 후 약 45일 정도면 수확하기에 알맞게 돼요. 곁가지의 부러짐에 조심하여 수확해야 해요. 손으로 꺾게 되면 잘 꺾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다른 가지나 과실을 건드릴 수 있으니 가위를 이용하여 따는 것을 권한답니다. 그럼 이렇게 고추 키우기 끝!